21대 국회가 한 달 남은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현안 법안은 22대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호남에서 연평균 121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가는 데 쓴 비용과 든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했더니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한공항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사적지 32곳을 보존정비하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 방안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4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을 남긴 가운데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과 특검법 등을 처리하는데도 여야의 이견이 커 21대에 통과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이 결국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의 현안 법안 중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광주 국가 AI 집적단지 등과 연계돼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이 법안은 끝내 21대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중앙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아쉽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농수협중앙회가 지역으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의 대책을 담은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에 놓였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하고 의료기관 설립 예타 면제 등을 담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채 처리되지 못한 지역의 현안 법안들을 심사 처리하고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 등을 논의해야 할 22대 국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로 입사 4년차의 저연차 직원부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 122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희망퇴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2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지 15년 만입니다. 이외에도 자산 매각과 조직 효율화 등 부채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면서 쓰는 교통비와 소요시간 등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경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작성한 호남권역 인천공항 이용여건 분석보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 연평균 121만 명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데에는 평균 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에 4시간, 출입국 준비에 4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무안공항 이용 시 3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5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지난해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해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호남권역에서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데 드는 연간 시간 비용이 894억 원이었습니다. 무안공항 이용 시 시간 비용은 29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교통비 부담도 컸습니다. 호남권에서 무안공항까지 편도 평균 만 원이 드는데 인천공항까지는 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교통비 1,098억 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교통비용을 더한 금액은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무안공항을 이용했을 경우엔 이 가운데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을 광주 시민으로 한정하더라도 연간 시간비용과 교통비용 8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모든 항공편을 무안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절감액이 여기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대 로스쿨이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는 104명의 합격자가 나와 서울대 로스쿨 162명, 고려대 로스쿨 121명에 이어 합격자 수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격률도 52.5%로 지난해 대비 6.3%포인트 올랐고 합격률 순위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상승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전남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 공모를 통한 추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순천대 총장의 전남 국립의대 유치 공모 불참 발언에도 불구하고 더 만나고 더 대화에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 정부 부처 합동 담화문까지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달라는 전제 조건이 나온 상황이라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의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공모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렇다고 참여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32곳을 보존 정비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활용 방안을 세우지 않고 원형만 보존하는 데 그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이 시민들을 끌고 와 고문했던 505 보안부대 부지입니다. 이곳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던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일시 중단됐습니다. 설계상 사적지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화재 변경 심의가 통과되지 않아서입니다. 옛 국군병원 건물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화정근린공원이 들어서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고초를 겪은 시민들이 치료받았던 옛 광주국군통합병원은 폐건물 상태로 방치될 전망입니다. 80년 당시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린 부상자를 치료했던 옛 적십자병원의 보수공사도 착공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5.18 구묘역 내 시민친화공원 마련과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모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협의주체인 5.18 공법단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적지 활용 방안을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 지정만으로는 좀 어려운 역할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저희 시 방침이고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로 광주시의 안이한 행정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적지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만으로도 지금 2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내실 있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인 그림과 체계 하에서 사업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0년 당시 역사의 현장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올해 44주기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전야 행사는 청년 세대의 5.18 정신 계승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제44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는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을 주제로 미래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전야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야제에서는 금남로의 5월 민주, 인권을 각각 다루는 세 개의 무대를 만들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공연을 선보이고 청년들이 인터넷 발행 잡지와 토론으로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합니다. 한편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등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은 5월 단체도 이번 전야제에 참여해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털이는 우리 지역에서 해마다 4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한 앳된 남성이 서성이며 주위를 살핍니다.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충전 중인 전기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를 엽니다.
이 남성은 순식간에 현금과 카드 등 수십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현금을 내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황당했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갑도 없어져. A씨의 차량은 당시 센서가 고장나는 바람에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용의자는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고 문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차량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사흘간 번 돈을 도난당한 A씨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차량 털이 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해마다 약 400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털이 범죄는 주로 10대와 2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범행 대상 차량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어린 나이라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량 털이가 더 큰 범죄로 이어져 평생을 사법기관에 들락거리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애형 범죄자가 되어가는 접근 방법 중에 차량 털이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범죄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거나 차량 문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차량 털이범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프로야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관중수가 지난해 대비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O의 집계를 보면 기아는 30일 현재까지 홈에서 모두 12경기를 치러 누적 관중수 19만 3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572명과 비교하면 무려 89%가 오른 수치로 두산과 LG, 롯데 등과 함께 올 시즌 평균 관중 1만 5천여 명을 기록하며 프로야구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시의회 A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오늘 순천시의회 A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A씨 의원은 순천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수차례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A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천억 원대 택지 분양 사업에 대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소재지구 아파트 사업자 심사를 벌여 이달 초 A업체를 선정했지만 4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에서 탈락한 B업체와 유독 큰 점수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수시는 외부 전문가나 사업자 측의 입회 없이 예비심사위원 27명을 자체 선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최종위원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순천 율촌산단에 기능성 첨단 소재 공장을 구축합니다. 롯데케미칼 자회사인 삼박 LFT는 순천 율촌 1산단에 내년 하반기까지 4,500억 원을 들여 연간 50만 톤의 기능성 첨단 소재와 85만 톤의 건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딩 공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탄소 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혼합시켜 만드는 삼박 LFT의 기능성 첨단 소재는 금속 소재보다 가볍고 충격이 강해 자동차나 휴대폰 부품의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 확산에 나섰습니다. 북구청은 오늘 광주 북구 남도 향토음식박물관에서 AI 서빙로봇 1위 기업인 VD컴퍼니와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VD컴퍼니는 북구에 로봇 기술 R&D 센터를 설립해 지역 소상공인의 외식업 자동화를 지원하고 향후 AI 로봇 생산 공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후원집회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후원의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후원집회는 오늘 광주광산구 소촌동 후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후원집회가 유일한 노조라는 것을 확인받았는데도 사측이 4년 동안 적법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섭권을 빼앗긴 기간 직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냉난방기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측이 공식 사과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났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개별주택 가격은 0.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동주택 6만 7천 호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2024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58%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구직과 역량 강화를 돕는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동구 대이동 한국예술종합평생교육원에 개소한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은 청년들을 위한 구직 지원뿐 아니라 역량 강화, 생활, 신체활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상무지구에도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을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 장소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 5월 시내로드가 출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주요 테마로 출시된 5월 시내로드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 드라마 이두나의 촬영지인 양림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영화 화려한 휴가와 파묘 등의 촬영지인 전남도청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전일빌딩 2, 4호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상품은 5월 광주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5월에는 24,900원에 6월부터는 43,9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